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오는 11월 5일이면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고시하게 되어 있는데요. 정부 여당이 국정화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 25일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태스크포스팀을 비밀리에 운영했고 청와대도 국정화 문제에 깊숙이 관여한 사실을 보도했는데요. 교육부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라고 해명했지만 취재 결과 엉터리 해명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비밀 TF의 존재를 철저히 숨기기 위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 절차도 지키지 않고 꼼수와 편법으로 일관했습니다. 황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현장 취재 도중 단독 촬영한 비밀 TF팀의 사무실 컴퓨터 화면에도 BH라는 이름의 폴더가 발견됐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비밀 TF 보도 이후 정치권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진상규명보다도 제보자 색출을 요구했습니다. 교육부는 아예 TF를 만들지 않았다고 발뺌했습니다. 교육부가 9월 말부터 TF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준비해 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TF라는 명칭은 교육부가 내부 문건에서 스스로 사용한 것입니다. TF 구성 및 운영계획안이란 제목하에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이름, 업무가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비밀 TF팀이 발각된 이후 야당 의원에 제출한 해당 문건에선 TF를 역사교육 지원팀으로 바꾸고 BH, 즉 청와대 일일 점검 관련 업무 내용은 빼버렸습니다. 부총리께서 뭐 내용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민한 부분만 조금씩 말 바꾸시고 이것도 날짜를 바꾸시려면 이왕에 좀 일찍 안 바꾸시고 10월 27일로 바꾸셨어요. 어제자로 바꾸셨네요. 참 납득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부 내부에서 ETF는 기존의 역사교육 지원팀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불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김동원 학교정책실장은 교육부 공식 직제에 없는 팀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우리 부의 역사대책팀장에게 자료를 요구했고 역사대책팀원들이 그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교육부 직제에는 역사대책팀이라는 조직은 없고 교과서 정책과 내에 역사교육지원팀이 있을 뿐입니다. 물론 김동호 실장이 국감장에서 말실수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이 나온 지난 8일은 이미 비밀 TF가 한창 운영 중인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역사대책팀이라는 이름은 이 TF의 실제 명칭일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에 국정감사 요구 자료가 많아 기존 팀의 인원을 보강한 것뿐이라는 교육부의 해명 역시 사실과 달랐습니다. 국회의원 보좌진들은 오히려 비밀 TF가 가동된 후부터 국감 요청 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담당 공무원과 아예 연락조차 끊겼다고 말합니다. TF가 만들어지고 나서는 자료가 담당자 명도 안 써져 있고 날짜도 안 써져 있고 그리고 그 내용마저도 추후에 보고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답이 오는 거죠. 연락도 안 받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도 없고 그리고 사무실로 전화하면은 전부 서울로 출장 갔다고만 하고 게다가 교육부는 비밀 TF 운영을 감추기 위해 공적 서류를 거의 남기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TF를 만들 때는 인력 구성과 사무실 마련을 위해 협조 공문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비밀 TF의 주축인 역사교육지원팀의 문서 등록 대장을 보면 지난 5일까지 TF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공문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기록을 파기하거나 은닉했다면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입니다. 교육부의 비밀 TF는 일정 기간 준비 작업을 거쳐 지난 1일부터 본격 추진됐습니다. 전화기에 찍힌 건 10월 1일 통화하시고 그리고 이제 10월 2일 날 또 만만치 답사 비슷하게 교육부에서 와서 보고 원래는 이제 약 6명이나 8명 그 정도 1차로 모이고 그 위에 또 뭐 10명씩 합류했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TF 설치부터 운영까지 모든 게 마치 군사작전을 벌이듯 철저하게 비밀로 진행됐습니다. 교육부 직원들이 이제
건물 경비는 누가? 제가 아니에요. 거기는 우리들 하고는 단판이에요. 여기 하면 들어갈 일이 없어요. 건물을 임대해준 국제교육원 직원들도 TF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는 들어가지도 몰라요. 저도 들어가 여기 있지만 들어가는 적도 없어요. 이 원장님도 한 번 가셨고 그만큼 이제 그쪽에서는 들어오는 걸 좀 싫어하죠. 교육부는 비밀 TF 출입문에 지문인식 보안키를 설치하고 인가를 받지 않은 직원은 출입할 수 없도록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네? 이처럼 보안에 극도로 신경을 쓴 이유는 무엇일까?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실이 입수한 112 신고 녹취록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5일 야당 의원들이 뉴스타파 취재인 등과 현장을 찾아가자 누구 좀 나와보세요! TF 소속 교육부 직원이 112 신고를 통해 경찰에 출동을 요구했습니다. 신고자는 이곳이 정부 일을 하는 곳이라며 털리면 큰일 난다고 말하는가 하면 교육부가 작업하는 사무실이란 말도 꺼냅니다. 또 더 많은 사람을 동원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책당한다는 말까지 합니다. 무엇인가 숨겨야 할 긴박한 입장이 아니고선 하기 힘든 말입니다. 게다가 TF 소속 공무원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아닌 교육계획 관련 일을 하고 있다며 업무를 위장했습니다. 교육계획 팀이 이제 뭐 업무 좀 한다고 사실 좀 사용해달 좀 부탁한다. 다 높은 분들도 있고 위에서 정치적으로 하시겠다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신다 하니까. 실제로 TF 단장을 맡은 오석환 충북대 사무국장이 충북대 총장에게 제출한 출장 신청서에는 교육개혁 추진 점검 지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짓으로 출장 신청을 한 겁니다. 출장 명령은 뭐 교육개혁 교육개혁 추진팀인가 막 그렇게 한다고 했대요. 왜 그랬냐면은 본인이 뭐 역사교육 추진팀이 갈지 어디 갈지 모르니까 이제 교육개혁 추진하는 추진 팀으로 간다 이렇게 아마 출장 신청 같은 걸 했고 교육계획 점검팀이라는 게 가동 중인가요? 없어요 없어 없는데 네, 왜 없는 거를 그러면 이쪽에서 일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허위로 보고를 한 건가요? 네 허위는 아니죠 뭐 허위 아니죠 그건. 출장 신청서는 10월 7일자로 작성됐습니다. 오 국장은 이날부터 서울에 있는 비밀 TF에 합류했다는 점에서 어디로 갔는지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고위 공무원이 정식 인사 발령도 없이 장기간 파견된 상황. 그러나 공무원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는 이에 대한 답변을 꺼립니다. 고위 공무원이 그러니까 문서화된 네. 발령장 없이도 근무가 가능한 건가요? 이건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대로 발령을 했다는 건데 그건 제가 지금 이것도 아니다. 그런 정확한 상황을 알기 전에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든 상황인데요. 수십 년간 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퇴직 공무원은 한마디로 꼼수라고 말합니다. 마치 다른 목적에서 출장 발령을 해가지고 했다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을 설득하는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데 뭔가 약간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꼼수로 보이는 비밀리에 어떤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추진했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학교 정책실장이 마음대로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차출해가지고 자기화에 두고 일을 시킬 수 있다. 일반적인 우리 공직 내부 상식으로서는 그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게 청와대의 의지나 청와대의 강력한 지시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 이러는 공무원들이 각종 규정과 각종 법률을 위배하면서 이런 일을 한다? 이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이번에 발각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TF는 설치부터 운영까지 비밀투성입니다. 교육부는 떳떳하고 정상적인 업무였다고 항변했지만 정부 정책을 추진하면서 왜 이런 비밀스러운 조직이 필요했는지에 대해서는 합당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황일수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 TF는 과연 무엇을 하는 조직이었을까요? 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 보면 여론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각종 대국민 선전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밀 TF가 주도한 선전이 계속되는 동안
새누리당과 보수단체들은 현행 역사 교과서와 역사학자들에 대한 왜곡된 정보와 색깔론을 확산시키면서 전방위적인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기자입니다. 1919년 나는 직접 만든 태극기를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체포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일본 헌병에게 피살되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19일부터 지상파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배포한 이른바 유관순 동영상. 대한 독립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통찰력과 일부 교과서에 유관순 열사 관련 내용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자칫 교과서를 잘못 선택했다간 유관순 열사를 배우지 못하게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난해 출판사들의 자체 보완으로 현재는 모든 교과서에 유관순 열사가 언급돼 있습니다. 교묘한 현실 왜곡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에서는 인물사를 중심으로 유관순 열사를 배웁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3.1운동의 역사적인 의미, 세계사적인 의미를 배우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에 비해서 다소 내용이 부족하긴 하지만 현재 모든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 광고는 물론 모든 일간지 일면에 대대적으로 게재됐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홍보 광고가 모두 비밀 TF의 기획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국정화 TF에서 다 광고 집행한 겁니까? 예, 홍보팀에서 한 겁니다. TF에서 하신 겁니까? TF가 아니라 역사교육 지원팀. 역사교육 지원팀은 전원이 국정화 TF 소속입니다. 아이고, 참, 예, 진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집행된 광고비 규모는 무려 20억 5천만 원. 10월 15일부터 27일까지 2주도 안 되는 기간에 쓴 돈입니다. 국정화 추진을 위해 미리 끌어간 예비비 44억 원 가운데 이미 절반 가까이를 홍보 광고에 썼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 44억에서 광고비로 얼마나 쓰실 거예요? 확정이 안 돼 있다고 지금 실무 측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국정화 TF의 활동은 그 자체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지난 12일 국정화 발표 이후 11월 2일까지는 행정고시 예고 기간. 엄연히 찬반 여론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는 기간에 찬성 여론 조성에만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요것만 좀 들어주세요. 지금 반대 의견 얼마나 제출돼 있나요? 제가 아직 확인한 바는 없는데 지금 온라인 보도 파악 쟁점 발굴 그리고 패널들까지 다 여기서 발굴해서 대책, 그러니까 국정교과서를 강행하기 위해서 그 논리적 근거를 만들고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일방적 찬성 여론만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었다는 점이 저희가 문제시 되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그렇다 보니까 야당 의원들이나 공개적으로는 할 수 없었던 거죠. 비밀리에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유출된 TF 문건에 기재된 교원과 학부모, 시민단체 동향 파악 업무도 실제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F 상황관리팀의 김모 연구사는 지난 19일 일선 학교에 전화를 걸어 특정 출판사의 역사 교과서를 채택한 이유 등을 캐물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모 연구관은 국정화 반대 집회 현장을 배회하다가 신원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부가 국정원입니까? 이런 집회 있는데 나타나서 동향 파악하고 일선학교에 전화해서 당신들 왜 특정 출판사 그 교과서 선정했냐고 물어보고. 이처럼 비밀 TF가 국정화 전진기지 역할을 맡은 동안 여당은 현행 교과서와 역사학계를 공격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좌파적 세계관에 입각해가지고 학생들에게 민중혁명을 가르치는 그런 의도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는 마음을 담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역사학에서 90%가 좌파적인 다 전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좌편향 교육을 기업화시키려고 우기느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언젠가는 적화통일이 될 것이고 북한 체제로 통일이 될 것이고 그들이 세상이 되게 됐을 때에 바로 남한 내에서 우리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미리 그런 교육을 시키겠다는 언론 노출을 통해 여론 확산을 도모하는 토론회나 세미나도 부쩍 늘어났습니다. 새누리당이나 자유경제원 같은 몇몇 단체가 주최하면 다른 한쪽이 참석해 힘을 실어주는 형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국정화 찬성 토론회나 세미나는 9월에 불과 4건이던 것이 TF가 본격 가동된 10월에 들어서는 4배 이상 많은 18건으로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이 교과서 제작이나 교육 현장이나 민중사 간의 재생산 시스템이 이처럼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민중사 간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90% 이 연구자나 교사들의 90% 이상을 아우르는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논리를 상호 공유시키는 작업도 TF가 수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출된 문건에는 국정화 대응 논리 개발과 당정 협조 그리고 시민단체 협력 업무가 기재돼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교육부는 일부 여당 의원에게만 전달한 국정화 관련 자료를 야당에는 제출할 수 없다고 버텨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몰고 가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 국회법에 따라서 자료 요구를 정식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요구를 거부한다면은 이건 국정감사가 무법천지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럼 국정감사 받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 안 받고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신성범 간사께서 현행 역사 교과서 집필자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무엇보다 역사학자들에 대한 색깔론에 대해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그 검정할 때요. 그 제일 먼저 첫 번째 조항 여러 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조항이 뭐냐면 헌법 정신에 충실한 거예요. 거기에 맞다고 했기 때문에 합격시킨 거예요. 그래 놓고 지금 이런 굿판이 그야말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교육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자신들이 내건 검정 기준을 통과한 교과서에 대해 스스로 나서서 잘못된 책이라고 떠들고 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 최종적인 역할을 했는가? 그건 교육부예요. 그런데 무슨 얘기만 나오면 교육부가 오히려 더 앞장서서 집필진들이 뭐 편향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뭐 별 험악한 이야기까지 나서서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게 바로 이제 그 TF팀인가에서 그 짓들을 한 거죠, 그동안에. 그러면서 권력이 학문의 자율성을 온전히 지배하는 일은 결코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역사라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거를 잠깐 권력을 잡고 있다고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도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하려고 해도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저는 그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방식의 국정화는 길어야 2년짜리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뉴스타파 김성수입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신념에 찬 어조로 우리 시대의 사명이라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는 역사는 국민과 역사학자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대 여론도 나몰라라. 10년 전 자신의 말도 나몰라라 하는 대통령의 언행 속에 국정화 이슈는 국론 분열과 정쟁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현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문구 하나하나를 직접 꼼꼼히 검토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확고한 국가관을 가지고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역사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자 우리 세대의 사명입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역설하는 부분에선 자못 결기에 찬 어조로 국정화에 대한 굳은 신념을 내보였습니다. 하지만 2004년 한나라당 대표 때의 입장은 이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정치인들이 역사를 재단하려고 그러면 다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을 갖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될 리도 없고 나중에 항상 문제가 될 거거든요. 그게 그럼 정권 바뀌면 또 이제 새로 해야 되고. 2005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쨌든 그 역사에 관한 일은 국민과 역사 학자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10년 전 말대로 국민의 판단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여론은 어떤 것일까? 민주주의사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의견, 여러 사람들의 생각 그런 게 다를 수가 있거든요. 교육부에서 그 검정을 하고 뭐 수정 명령을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토론이 더 부족하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이제 와서 국정교과서를 바꾸고 나서 하나로 통일돼가지고 심지어 사실이 아닌 것들 다 자기만 옳다 하는 것도 국민의 소리를 듣고 좀 해주라고 응원해주러 왔어요. 이렇게 반복적인 역사는 일이 네. 자꾸 밖에 나오게 아닙니다. 되니까 네. 역사는 네. 사는 것도 가정사가 바쁜데 아닙니다. 좀 안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거리로 뛰쳐나온 이들의 말과 행동이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과연 좌편향된 일부의 생각일까.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19살 이상의 성인 남녀 1,000명에게 물었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반대 의견이 51.1%, 찬성 의견은 40.4%로 반대가 찬성보다 10%포인트 높게 조사됐습니다. 26일과 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있었던 27일 양일간에 이루어진 조사 결과입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는 국정화 찬성이 30%대인 반면 반대는 50%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응답자 본인의 이념 성향이 중도라고 생각하는 층에서는 찬성 31%, 반대 61%로 반대가 배 가까이 높았고 지지 정당이 없는 응답자들 가운데는 찬성이 17%, 반대 67%로 반대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이달 13일 찬성 47대 반대 44%였으나 20일 찬성 41대 반대 52%로 반전된 뒤에 27일까지 10%포인트 차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시정연설 다음 날인 28일 하루 동안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찬성 44.8%, 반대 50%로 찬반 격차가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주말마다 결과를 발표하는 갤럽의 조사에서는 지난 23일 기준으로 찬성 36대, 반대 47%로 나왔습니다. 박 대통령이 10년 전에 얘기했던 또 다른 한 축인 역사학자들의 의견은 어떨까? 역사학자의 90%가 좌파라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말은 퇴임 후 고향에서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있는 노학자마저 발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갈등을 부추겨서 자기 그 정치적인 입장 강화하려고 그러는 게 그게 순정치가 아니죠. 역으로 가는 정치죠. 순으로 가는 정치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를 두면서 하려는 이유가 뭘까? 그거 의심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정치 생명을 단축하는 거라고 봅니다. 정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 국사편찬위원장을 역임한 중도 성향의 역사학자입니다. 하지만 김무성 대표는 자신이 내뱉은 말이 이슈가 되고 있음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심한 말은 들어보신 적이 없으신 것 같아서요. 뉴스타파하고는 인터뷰 안 합니다. 왜 뉴스타파하고 인터뷰를 안 하시죠? 편향된 언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저희가요? 네, 여기까지만 하시겠습니다. 아, 저 국회의원장님도 편향된 분입니까, 그러면? 네, 그만하세요. 예? 저희는 편향됐다고 치고 국회의원, MB 때 국회의원장을 하셨는데 그분도 편향됐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심지어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들조차도 국제적 규범에 역행할 뿐 아니라 그동안 동아시아 역사 문제의 해결을 선도해온 한국학계의 성과를 백지화하는 처사라며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국정화가 되려면 여론 수렴이 있어야 되고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뭐 우리가 용납한다고 되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 의견에 찬동할 수도 없고 또 그런 일이 있으면 거기에 참여할 수 없다 하는 태도를 분명히 한 겁니다. 그동안 역사학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국정화 반대 교수 성명도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계기로 대규모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정연설 바로 다음 날 서울대 교수 382명이 국정화를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대로 국정제를 시행한다면 역사 교육은 의미를 잃게 될 뿐 아니라 학문과 교육이 정치의 희생양이 되어 헌법이 보장한 자율성, 전문성, 중립성을 침해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부 여당이 근거 없고 무모하며 시대에 역행하는 위험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 결정을 취소하고 교과서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서울대 교수들은 만약 국정교과서가 실현된다면 역사학자들이 주도해 국정교과서와 대별되는 대안 형태의 역사 교재와 참고자료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 인정 구분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게 되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이 발표되고 난 뒤 우리 사회엔 극단적인 이념 논쟁과 함께 메카시즘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과 정부의 눈과 귀는 한쪽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없던 이슈를 제기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스스로 정쟁에 불을 당긴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에게 답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 뉴스타파 한덕수입니다. 설악산에는 최적의 노선은 없어요. 케이블카를 논다고 하면 어떤 노선인지 다 최악의 노선입니다. 막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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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내자! 이겨내자! 허가를 내줘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거기다 갖다 꿰맞춘 거죠. 이번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이다. 대법원이 오늘 유성 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유 씨에게 간첩 누명을 씌운 국정원 직원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정원이 오빠가 간첩이라는 여동생 유가려 씨의 허위 자백을 근거로 유성 씨를 체포한 지 2년 9개월 만입니다. 대법원은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유가려 씨에 대한 강압적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국정원의 간첩 수사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대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3년 1월 10일 탈북자 출신의 서울시 공무원으로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유성 씨의 집에 국정원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없었던 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작됐고 무고한 동생이 강압적인 조사를 받아 허위 자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에 의해 고통받아야 했던 시간들. 간첩이라는 누명을 벗기까지 걸린 시간은 1024일. 참으로 긴 시간이었습니다. 일개 개인으로 이렇게 엄청난 어려움을 겪기는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저 동생 육아려 대해서 6개월 넘게 합심센터에서 불법 구금하고 폭행하고 고문한 것에 대해서 상고심에서 다 인정해주고 진실을 밝혀준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유 씨는 지난해 4월 항소심 선고에서 10가지 간첩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인 3건의 중국 공문서가 모두 조작됐고 동생 유가려 씨의 진술도 강압에 의한 허위 자백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유가려 씨의 진술이 강압에 의한 허위 자백이 아니라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유가려가 장기간 구금 상태에서 변호인 조력권도 보장받지 못한 채 심리적 불안 속에서 진술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결은 수긍이 간다며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국정원장의 재량권과 임의수사의 방법 등에 대해 재판부가 오인한 것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북한 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이뤄지고 있는 국정원의 현행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최고법원이 재확인한 셈입니다. 검찰은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의 여동생에 대한 위법한 수사, 그런 수사가 없었다라는 취지의 항소를 했고 상고를 했고 대법원 오늘 그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국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의 위법한 수사와 불법 구금 이런 내용들을 대법원에서도 인정을 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법원에 제출된 3건의 중국 공문서를 위조하는 데 개입한 김보연, 이재윤, 권세영, 이인철 4명의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같은 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유죄를 확정지었습니다. 공안 당국에 의해 자행된 간첩 조작이 법정에서 확정되고 그 가해자들이 직접 처벌받은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로써 증거 조작과 관련된 법정 싸움은 모두 마무리됐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들도 남았습니다. 위조 문서를 입수하기 위해 또 그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들이 공판 중에 낱낱이 드러났지만 일개 과장의 단독 범죄인 양 사안이 축소됐습니다. 더구나 이들 국정원 직원들을 지휘한 두 검사, 이문성, 이시원 검사는 증거의 위조 사실을 알고도 법원에 제출한 정황이 뚜렷하지만 애당초 수사선상조차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가벼운 처벌을 받았지만 정작 피해자인 유우성 씨에 대해서는 보복성 기소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작된 부분이 다 밝혀져도 그 누구로부터 사과 한마디 받은 적 없습니다. 저희 집 또 저희 동생 또 씻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받았지만 지금도 그에 대한 보복만 있지 그에 대한 사고는 없습니다. 증거 조작 사태가 불거진 이후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원은 환골탈태의 개혁을 약속했지만 실제 그 변화의 폭은 작았습니다. 법원이 지적한 북한 이탈주민보호센터의 장기간 구금 문제에 대해 국정원은 최대 조사 기간을 180일에서 90일로 줄이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마저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정원이 관리한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의 개선 방안들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탈북자들이 대한민국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들어와서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보호결정 여부를 결정하는 곳이라고 알고 있는 곳에서 과연 자기의 권리를 얼마나 주장할 수 있을지 이 구조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이런 조작 문제, 간첩을 조작하거나 아니면 허위 자백을 듣게 되는 이런 문제들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유우성 사건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간첩 조작의 의혹. 뼈와 모양을 새로 맞추는 진정한 환골탈태 없이는 이 뿌리 깊은 병폐 또한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 지난 22일 청와대 회동에서 야당 대표가 부끄러운 역사로 보이는 게 교과서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박근혜 대통령은 마치 궁예의 관심법이라도 쓰는 듯이 전체 책을 보면 그런 기운이 온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체 사상을 배운다는 둥 현행 교과서를 폄하해 온 것이 결국 아무 근거도 없이 때려잡은 것이라는 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은 국정원이 간첩인 게 틀림없다면서 유우성 씨를 때려잡은 것과 꼭 닮은 행태입니다. 수구 기득권 세력은 지금까지 줄곧
자신들의 의도대로 거짓도 사실로 만드는 체제를 구축해서 우리 사회를 좌지우지해왔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의 간첩 조작이 밝혀진 것에서 보듯이 그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때는 지났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지금은 관심법의 시대가 아닙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집행된 광고비 규모는 무려 20억 5천만 원. 이 국정원 TF에서 다 광고 집행한 겁니까? 예, 홍보팀에서 한 겁니다. 교육부가 국정원입니까? 이런 집회 있는데 나타나서 동향 파악하고. 어쨌든 그 역사에 관한 일은 국민과 역사 학자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등을 부추겨서 자기 그 정치적인 입장 강화하려고 그러는 게 그게 순정치가 아니라는 거예요.